고!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이게 스마트스. 보시다가 티 뽑으면 좋아. 아, 수박 맛이네. 수박 맛이야. 어우, 중국 냄새. 어우, 중국 냄새. 아니, 못 먹진 않는데. 엄청 짜네. 이거 무슨 소리지? 정말 맛없는 라면 소스 맛이네. 와, 이거 뭐야? 아우, 나는 못 먹겠다. 어, 맛있겠다. 나는 못 먹는다. 먹어요? 아, 싫어, 싫어, 싫어. 야, 이걸 먹을 차라리. 나 싫어, 싫어, 아니, 싫어. 이건 안 해주고 있어. 다이소 같은 호야. 아, 호야 입장. 왜? 아, 이거 뭐하네. 철판 요리집이네. 철판 요리. 오케이. 여기서 메뉴를 하나씩 먹으면은 우리 앞에서 철판을 볶아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 타이완 비어. 진짜 맛없다는 맥주 이거 아니에요? 태연 비어 먹어보고 평가를 해줘야 되겠어. 싱짜고스럽기도 하고 뭐 좀 그런데? 엄청 싱겁고 시큼하다고 해야 되나? 요. 대체 먹은 거 찍어야지. 어, 먹은 거 찍어야지. 먹어도 되는 건가? 근데 철판 요리는 약간 일식 아닌가? 뜨거운 판에다가 이거 올려놓으니까 접시가 따뜻하네. 철판 요리하는 걸 찍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쇼를 할 거 아니야. 팔이 아프지만 열심히 찍고 있다. 우리 뭐뭐 시킨 거야 근데? 아, 약간 불고기 느낌인가? 이제 새우가 나오는구만. 종이 그릇에다 줘가지고 밥그릇이 너무 불편해. 우리가 오니까 손님 또 막 들어오네. 이건 양고기 먹어보자. 양고기 결국은 그 한국 불고기 같은 맛이에요. 뚝배기 불고기 같은 맛이랄까? 전부 다 요리가 똑같아 보이는데 이건 또 무슨 고기야? 돼지고기, 양고기, 소고기, 새우. 잘 먹었다. 재료만 틀리고 다 불고기였죠? 양불고기, 소불고기, 돼지불고기, 새우불고기까지. 같은 맛.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맛이었어. 이제 대만 야시장을 벗어났습니다. 베트남 야시장처럼 뭐 짝퉁찌개나 짝퉁옷 같은 거 팔진 않는데, 혹시나 해서 뭐 생활용품이나 이런 거 좀 저렴할 줄 알았는데 전혀 또 저렴하지도 않고 그냥 다 똑같고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고속철도, 우리나라로 치면 KTX 정류장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 박물관으로 HSR 타이충 스테이션에서 박물관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한 번 정도는 갈아타야 될 것 같아요. 공항처럼, 공항보다 시설이 더 잘 돼 있네. 공항처럼 돼 있어. 티켓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좌석 번호잖아요, 그죠? 우리 어디로 가야 돼? 그냥 가서 이 시간 걸 타면 돼요? 타이충에서 타이난. 이걸 뭐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가요 지금? 네, 8시 40분은 뭐라고 했어요?
오케이. 남. 타이 남. 난이라고. 가운데쯤 이렇게 타이틀. 중. 8시 40분 뭐라고 했어? 빠. 빠디엔. 비행 시간. 아, 빠디엔. 문이, 문을 앞으로 놓고. 빠디엔. 40분. 40분. 빠디엔 40분. 아, 이, 여기 2. 2에 가서 타면은 3B라는 좌석을 주는 거지? 2번에 가서 타고 좌석 번호는 2, 3. 좌석 번호. 네. 나 KTX 안 타봤는데? 대만의 고속전철이 오고 있습니다. 거의 KTX급이네. 두 번째 칸에 좌석 번호 3B. 어차피 늦게 가도 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 3B다, 3B. 3B다. 3B, 3B. 3B 찾아왔어. 9시 20분에 타이난에 도착. 고속전철이라 엄청 빨리 왔어요. 가져가는 건가? 오케이. 타이난 스테이션입니다. Let's go. 계속 찍으면 용량 때문에 안 되지. 어우, 택시 긴장했네. 뭘 타야 될까? 아, 4인 택시인데 줄 서 있는 애들 때문에 혼선이 와가지고 6인 택시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까만 선글라스 끼면 멀미 없는 거 알아요? 으아, 짜짜! 야, 스케일이 장난 아니네. 저 금색으로 보이는 게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금, 금.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도 될 것 같아. 가, 가, 가. Go, go, go! Go, go,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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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입장료입니다, 입장료. General Visitor. 200원씩 8,000원 정도 하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티켓. 전철 티켓처럼 이거를 넣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200원권. 동전 들어갔어. 동전이 여기서는 안 보이네. 이상한 이거 옛날에 10원짜리 동전 전철 바닥에다 깔아가지고 피는 거랑 똑같아. 길쭉하게 만드는 거. 거기다 됐나 보다. 요. 지메일. 땡큐. 다른 거 기념품 안 사도 되겠네. 이거 있으면 되지 뭐. 일단 다 관람해본 소감은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수준으로 규모가 크고 넓고 그래서 볼 것도 많고 미술 작품 그리고 역사적으로 뭐 총기류 이런 것들 갑옷 이런 것도 이제 막 진열이 되어 있는데 개인의 그 소장품이라는 게 더 놀라운 일이죠. 나와서 기념품으로 좌석 하나 사고 그리고 공원에서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또 돌아가겠습니다. 뭐하니? 아, 등갈이 파져 있어. 무섭다, 야, 너. 약간 그, 미국의 그 토크쇼 진행자, 그 아저씨 닮았는데. 맛있어요. 먹어봐야지. 빵 찍어 먹는 마요네즈. 法国酒精用手撕开蘸酱吃，谢谢。
빵 이제 맥주 두 병 양빙 양빙 두 병은 양빙 왜냐면 비주얼 자체가 먹고 싶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근데 이 속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줘야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계란 이거 찍어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마요네즈 너무 잘 먹고 올랐다 느낌 나 계란이 느끼하긴 처음이에요 계란찜 실패 이게 뭘 든 거지? 버터하고 마요네즈하고 아 그래 마늘 냄새구나 이제 튀긴 마늘 외국 맛이 확 난다 진짜 소스? 사람은 40대가 넘으면 밥상이 지저분해진다고 했어요. 어? 아씨 맥주 남았네. 어? 들어가서 큐 라면 먹어. 아, 다 먹었다. 클리어.